아니 시작부터? 와 말도 안 돼. 경사로 경사로 와. 경사로 미쳤다. 미쳤다. 와 투? 와 완전 투네. 이럭스도 아니고 저 뭐야? 처음 보는 거. 저 핸님 또 나오네. 설산 나왔어. 설산 나 따라락 나왔고 중간 물맵도 있고 온오프도 있고 와 45도 앵글도 있고요. 개미도 있고요. 왕꽃도 있고요. 벨도 있고요. 이 뭐야 3D 월드잖아. 지린다. 3D 월드가 있네?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 외쳐 힘든도. 미쳤다. 무브먼트 파이프. 돌아버리겠다. 내가 뭘 본 거지? 6월달? Hi everyone. 6월달이래. I'm Yoshiaki Koizumi and I'll be your guide for today. 와... 누구세요? 개쩔어. You just got your first look at the brand new sequel. 민뽕에 취한다. Which we're of course calling. 야. 이렇게 두로님의 새로운 고통이. 뒤통수 좀 맞으셨구만. 아 근데 동물의 숲은 나온대잖아. 안심해도 되는 부분 아니야? 이건 진짜 소식도 없었거든요. 슈마면은 그래서 난 저 위우에서 그냥 묻혀서 뒤져버리는구나. 난 이렇게 고인물 저 뭐냐 게임기로 남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분위기 마리오 월드 하면서 갑자기 투가 튀어나오는 거야. 개깜짝 놀랐어. 하... 지렸다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쩔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좀 천천히 보자. 천천히.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저 R스틱 수직 누르기로 갔다가 이게 자유롭게 바뀌는 식으로. 이게 터치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되긴 되는데 Wii U 패드 같은 이런 류의 패드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맨 만들기 좀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식되기 좀 힘들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 되잖아. 와 포인터로 하는 건가? 자이로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터치가 스위치가 되긴 될 텐데 잠깐만요. 한번 다이렉트를 쭉 볼게요. 쭉쭉쭉 한번 볼게. 킹각선이 나왔다고요. 이게 경사로가 나왔습니다. 경사로가 말도 안 돼. 이게 혁명이야. 대박이야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경사로가 나왔습니다. 경사로가 실화야 이거? 마음에 하는 사람들 다 이거 바랬거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경사로. 와 말도 안 돼. 경사로로 만들 수 있다니. 미끄럼틀로 탈 수 있다니. 쩔어. 이제 이걸 이용한 스피드런도 나오겠지? 끔찍하다. 설산도 나왔어. 쩔어. 반물맵도 나왔고 온오프도 나왔고 여기 이제 카메라 앵글도 45도도 원래 좌우로 만들거든. 개미도 나왔고 3D 월드 그래픽도 나왔어. 쩔어. 그럼 그래픽이 총 다섯 가지야. 격차기도 돼. 쩔어. 야옹이 있어. 저거 못 봤는데 왕킬러. 맵 배경이 한 네 가지가 추가됐네요. 쩔어. 하이 에브리원. 이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I'm Yoshiaki Koizumi.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 더 보자. 아 이거 다시 봐야 되겠어. 이거 다시 봐야 되겠어. 젤다요? 아 젤다 모르겠고. 와 말도 안 돼. 와 경사로. 와 지려버린다 진짜. 경사로 와. 이래놓고 6월달에 나온대. 6월달에. 아 저 바람개비가 바람이 뭔가 했다면 마리오 3에서 나왔던 그거구나.
몹 종류 좀 보자. 몹 종류 좀 봐야겠어. 그 붕어도 있네요. 그 붕어도 있고요. 레드 코인 이쁜 거 보소. 되게 이쁘네. 어. 에 쥐도 있다. 쥐. 이 쥐 보이세요? 쥐. 이 쥐 쥐. 쥐 있고 이거 긴. 그 뭐냐? 뭐가지 긴 뻐끔이. 그리고 이놈도 있다. 그 박치게 되는 놈. 그리고 이거 3D 월드에 있었던 그 스프링 놈. 벌도 있어요. 쩐다. 쩐다. 업데이트가 몇 개가 추가된 거야? 지금 여기서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위우 지금 슈맘의 1위죠. 그거를 더 넘는데 분량이. 이거 뭘까 이거? 이 버튼 뭐지 이거? 이거 처음 보는 버튼인데 너무나 궁금함. 아 궁금해. 이거 뭘까? 아 너무 궁금한 것. 와 빠개지는 블록 이쁜 거 봐. 세상에. 지린다. 이거 코업이 되나? 글쎄 이거 뭘까요 이거? 신기록인가? 이거 뭘까 이거? 열라 궁금하네. 3D 월드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마리오 1, 마리오 3, 월드, 뉴슈마, 그리고 3D 월드. 나 3D 월드는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어. 지립니다 진짜. 지려요 지려. 끽해봐야 저 마리오 슈맘의 디럭스로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몇 개만 꼴랑 추가하는 거죠. 그대로 베이스는 유지하되? 물론 베이스 유지는 하긴 했으나 너무 대폭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거의 혁명이다. 이거 나무에다가 저 버섯을 넣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꼭꾹똥이 찍으면은 뿅 나오게. 어. 와우. 지린다리. 지린다리. 요로 코롬 해가지고. 아 저렇게. 아 그렇구나. 저 꽃이 저렇게 튀어나오게. 아.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슉 이거. 와 쩔어. 저 예전에 이걸 루나 매직으로 만들라고 개고생했던 기억 납니다. 무브먼트 파이프 쩝니다. 이거 개쩌는 거예요. 이거 개쩌는 거예요. 이거 리얼 쩝니다. 막 뿅뿅 튀어나와. 세상에. 잠 다시 봐야 되겠어 이거. 위유 이제 망했죠.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안녕 위유야. 위유 옷장행이다 드디어. 저 뽑아다가 게임 큐브랑 같이 보내드려야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오! 말도 안 돼. 나 봤어. 봐버렸어요. 이 파이프에다가 불을 쏘니까 이 불이 슉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네? 세상에. 지린다. 이 왕대포. 화면 밖에서 나온 왕대포. 이게 쩔어. 이게 시소 플랫폼도 쩔고요. 이게 뭐야? 10원짜리 코인도 있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모드도 있어? 동전 120개 모으는 모드도 있어? 이거 개 바람덩어리네? 이런 것도 생겼네 이거? 이제 봤어요. 오 동전을 다 모아야지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맵? 와 뭐지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 새로 맵이냐? 이거 새로 맵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새로 맵이네? 말도 안 돼. 새로 맵이네? 경사로에 지금 정신 팔려서 못 알아챘는데 이거 새로운 맵이네요? 미치겠네? 지리네? 이 쩔어 이거. 파이프 색깔도 바꿀 수 있었네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빨간색 파이프도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낙하산도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경이 이거 뭐냐 이거 배경 처음 보는데 이거. 이거 본 적 없는데 이거 뭘까 이거? 좋아요. 뭐 좋아. 마음에 들었어요. 증글 배경, 증글 배경. 쩔어. 이 뭐야 이거 중부도 새로 생겼네 이거 이 즉폐놈. 이놈은 왜 나왔냐? 좀 짱나네 이놈은. 부웅. 뭔지 모르지만 좋다고요.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거 갓게임 확정이거든요 이것은. 어 왕대포. 왕대포도 넣을 수 있구나. 그래 왜 왕대포가 없나 했어. 쩔어. 루이지는 왜 나온 거야? 설마 이거 코옵이 되나? 모르겠네 이거. 2라고 하니까 2인 플레이가 될 것 같아 느낌이. 2니까 2명. 아까 그 봤던 버튼이 그게 아닐까. 한 번만 딱 보고 방종하도록 하죠. 다시 한 번만 정주행해. 출시일 나왔어요 6월달.
악보를 봐도 질리지가 않는구먼. 나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미드 에어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으면 했어요. 버그성 기술을 좀.. 아 맞다 이것도 보자. 이거 안 봤네. 발소스. 난 이게 진짜 굉장한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 아이템 하나하나 찾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좋다. 이게 되게 편해졌어. 이건 다 기존에 있었던 몹들이고. 에너미 이거 아이템류, 이거 코인류, 이거 블록류 이렇게. 이제 완전 고통일 것 같아. 이 온 블록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조졌어요 이제. 마리오 월드가 진짜 그 뭐죠? 개조롬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마리오 월드가 이 온오프가 굉장히 주로 이뤘었거든요. 그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 다 머리 터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개적폐 이거 수은블록 여전히 있고요. 없을 수가 없죠. 먼저 쭉 봐. 꿈꾸는 섬. 자, 젤다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젤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지려. 어떡하냐 이거. 지린다. 이제 그 플랫폼도 넓어졌어. 발판. 잡아. 진짜 이거 너무 기대된다. 3D 버전이 너무 기대된다. 레드 요시요? 레드 요시 어디 있었어? 그거 이따 봐. 레드 요시? 방금 나왔던 거야? 아 불 쏠 때? 오. 그러네. 빨간 요시네. 빨간 요시네요 이제 보니까. 나 이거 못 봤다리. 오. 빨간 요시. 뭐지 이거? 마리오 월드 이식인가? 뭐지 이거? 그럼 저 노란 요시도 있고 파란 요시도 있고 그런 것인가? 이거 어떻게 들어올까? 너무 궁금한 걸. 이 빨간 요시 왜 빨간색이야?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월드 때 파란 요시, 초록 요시, 빨간 요시, 노란 요시, 파랑 요시. 그건가 봐. 질입니다. 근데 이건 뉴슈마 버전이거든. 뉴슈마 버전인데 빨간 요시면은 글쎄 어떻게 나올까? 뭐 스캐 해서 나오겠죠? 바라밤.